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환자, 우유, 유제품, 꼭 이걸 알고 드세요라는 주제입니다. 우유도 굉장히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우유를 좋아하시는 분은 완전 식품이라고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또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분은 우유만큼 나쁜 또 그런 식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또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를 함께 섞어서 좀 우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십니다. 우유와 유제품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 혹은 뭐 식품 전문가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인터뷰도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이제 뭔가 의사 선생님들은 우유에 대해서 부정적이십니다. 우유는 먹지 않으면 좋다라는 쪽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식품 전문가분들은 그들 중에서는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제품, 우유가 문제가 되면 유제품도 당연히 문제가 되죠. 뭐 치즈, 뭐 요구르트,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몸에 좋다, 나쁘다, 굉장히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유에 대해서는 문제의 열쇠는 양과 질이다. 그러니까 우유 자체에 대해서 뭔가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것보다는 어떤 우유를 얼마나 마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유는 칼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근데 또 반면 유지방 함유량이 높아가지고 지나치게 섭취하면은 오히려 비만이나 고지혈증이 생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우유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우유하고 그릭 요거트를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밥 대신 먹었어요. 이제 뭐 우유하고 이제 뭐 그래놀라, 통곡물 그래놀라하고 뭐꿀 조금 해가지고 블루베리 이런 거 해서 이제 밥 대신 먹었거든요. 밥을 먹는 것보다는 이제 좀 몸에 좋겠지 하고 먹었는데, 이게 오히려 먹는 양은 이제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밥이랑 뭐 우유랑. 근데 오히려 살은 훨씬 더 찌고, 실제로 제가 그 6개월에 한 번씩 그 이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뭐 간단한 건강검진 있잖아요. 뭐 간단한 피검사 이런 거. 해봤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우유를 먹기 전에 6개월과 우유를 먹고 나서 한두 달 정도 뒤에 또 재게 됐는데, 이 콜레스테롤 문제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이런 뭐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유를 먹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쪽으로 사실 마음이 어느 정도 좀 기운 상태긴 해요. 물론 이제 뭐 그전에 뭐 군대에서 많이 먹었고 초등학교 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우유가 뭐 먹으면 해롭다 뭐 이런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다하게 먹거나 일부러 뭐 챙겨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유는 정말 뭐 가끔 뭐 라떼가 먹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빵 먹을 때 우유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럴 때 빼고 뭐 일부러 사서 먹거나 뭐 챙겨 먹진 않는데, 아무튼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지방 함유가 많아서 지나치게 섭취하면은 비만이나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 딱 제가 겪은 거죠. 비만과 고지혈증. 와타요 다카오 박사의 경우에는 항상 요구르트 드링크를 500ml씩 섭취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와타요 다카와 박사도 우유를 마셨다고 해요. 왜냐면은 같은 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 선배가 사과와 우유로 점심을 먹으면서 90세가 넘어도 정정한 것을 보고서 나도 저렇게 먹어야겠다라고 따라한 거죠. 그래서 점심으로 사과 한 개와 우유 1리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유 마셔보신 분들은 뭐 느끼시면 많을 거예요. 우유를 마시면은 배가 이제 부글부글 거리면서 불안정해지고, 또 실제로 이 와타요 다카와 박사도 살이 4kg나 쪘다는 거죠. 저도 살이 쪘는데 와타요 다카와 박사도 살이 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우유가 진짜 확실히 살을 찌게 하는 게 있구나. 밥과 같은 양을 우유로 먹으면 살이 찌는구나. 이거는 이제 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그 시기에 농부의사로 유명하신 임동규 선생님을 만났는데 임동규 선생님 제가 얘기했거든요. 아이 그뭐 그분이 막 단백질에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도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 저도 요즘에 뭐 단백질 많이 먹어서 좀 살찐 것 같다라 하니까 우유를 이제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유가 살을 찌게 하는 건 확실히 있고 그분은 아예 이제 완전 채식이시거든요. 우유 먹는 것도 반대하시는 선생님인데 우유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있는 것 같다. 특히 과다하게 먹으면 특히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 마테오 다카오 박사도 이렇게 계속 우유 1리터씩 먹어서 안될것 같아서 이제 요구르트로 바꿨다고 합니다. 요구르트 드링크를 이제 500ml씩 먹게 된 거죠. 그랬더니 뱃속이 편안하고 체중도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마시면은 뱃속이 불안정해지는 거는 이게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 몸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젖당 분래증이라고 하는데요. 북유럽이나 미국에는 이 젖당 분래증을 이제 겪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특정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근데 아시아인들은 이 유전자가 이제 젖당 분래증을 소화할 수 있는 유전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구르트의 젖당은 절반 정도가 분해되므로 젖당 분래증이 이제 있는 사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구르트는 또 일반적으로 이제 우유보다는 칼로리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문제, 그리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문제를 우유 대신에 요구르트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와타요 다카오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또 요구르트는 뭐 지난 영상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장 속에 좋은 균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우유에는 없는 장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결국엔 요구르트도 유제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건강하게 키운 젖소에서 생산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지방이 산화된 생선가루처럼 뭐 몸에 해롭거나 뭐그 젖소 사육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된건 사실이에요. 뭐 그런 먹거리에 대해서 젖소가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고 뭐 호르몬제나 항생물질 투여도 뭐 거의 이제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 제도로 줄이는 거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우유를 먹을 때,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이 우유를 먹을 때는 좀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된 우유를 드셔야 됩니다. 유제품과 달걀을 먹는 채식주의자를 이제 락토 오버 베지터리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락토 오버 베지터리언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 고기와 다른 동물성, 뭐 단백질, 담백성, 지방을 이런 것과는 좀 차별화된 게 유제품과 달걀이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유제품과 달걀은 우리가 품질이 좋은 것을 먹는다는 전제 하에 적정량 섭취는 괜찮다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젖당 분래증,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소화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우유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A2 우유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우유인데 프리미엄 우유입니다. 일반 우유에는 A1과 A2 단백질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A1에 그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고 이제 뭐랄까요 그 소화가 잘안 되게 하는 그 단백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싹 빼고 A2 단백질만 들어있는 우유를 만든 거죠. 그래서 배앓이나 뭐 장내 염증이나 소화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A2 우유다라고 해서 최근 우유업계에서 굉장히 트렌디하고 핫한 우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A1, A2 우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 기사를 보면요. 이 A2 단백질만 넣은 우유가 정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험한 그 실험 결과밖에 일단은 아직은 나와 있지 않고 또 A2의 그 효능에 대해서, A2 우유의 그 효과에 대해서 효과를 완벽하게 입증할 만한 그 임상적 데이터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동물 실험 데이터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점이 없는데 이제 가격만 비싸게 해서 판다라고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비판적인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 뭐 A1이냐 A2냐 뭐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양과 질, 우유를 하루에 얼마만큼 마실 것이며 또
또 어떤 우유를 드실 거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 상하목장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뭐 그 젖소들이 먹는 사료라든지 사육 환경을 훨씬 더 그 동물한테 좋도록, 젖소에게 좋도록 만들어서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프리미엄 우유 중 하나인데, 뭐 그런 식으로 꼭 그 우유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우유 잘 몰라요. 근데 기사를 대충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추구하는 이제 우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뭐 이왕 먹을 거라면 이제 그런 우유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유만 집중적으로 먹었더니 살이 찌더라. 실제로 살이 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좀 고지혈증,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느껴서 우유는 좀 가급적으로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유에 대해서 사실 찬반이 많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책 이런 책 뭐 영상들 다 살펴보시고, 또 우유가 또 잘 맞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유를 적당히 드시면 좋은 거고, 양질의 우유를. 나는 정말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우유 먹는데 불편하다, 근데 우유를 꼭 먹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우유 속에 있는 영양분 뭐 딴 걸로 대체 가능하니까 뭐 그런 대체 방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